넷플릭스와 빅키가 2016년부터 선보인 미국 드라마 드라마 월드는 시종 일관 한국 막장 드라마, 빡들의 장치가 가득하다. 질투의 화신인 악녀부터 재산을 둘러싼 암투까지 막장의 필수 요소 가운데 없는 걸 찾는 게 빠를 정도. 막대의 전설적인 명장면인 김치사대기, MBC 모두 다 김치까지 패러디했을 정도. 워낙 인기가 좋아 곧 제작할 시즌2는 기존 분량을 2배로 늘릴 예정. 좋든 싫든 이제 막대는 세계화하는 K컬처의 주요한 장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막대, 경이로운 외연의 확장 출생의 비밀, 불륜, 폭력, 악당 캐릭터. 한때 수준이하의 작품성을 놀리는 말로 쓰이던 막드는 이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한국만의 색채를 가진 독특한 포맷으로 평가받는다. 전문가들은 이런 막드의 버전 업 시점을 딱 10년 전인 2008년으로 본다. SBS 아내의 유혹 2008이 등장하며 막드를 집대성했고 이 작품이에서 리메이크되며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하나의 교본이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막장은 중장년 주부들이 보는 드라마란 인식을 상당히 벗어났다. 장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젊은 층이나 해외 팬에게 어필하고 있다. SBS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미스터리 추리물이다. 그러나 주인공이 기억상실에 빠지는 원인이 아무도 못 알아보는 성형수술 때문이고 불륜과 폭력을 일삼는 남편이나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녀 등을 배치해 막대의 기본에 충실하다. 로맨틱 사극과 결합한 TVN 100일의 남궁님이나 SF의 PP를 뒤집어 쓴 TV에 나는 와이프는 하이브리드 막대라 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이런 막대의 추세는 상당히 눈에 띈다.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나 미국 ABC 드라마 미스트리스는 설정은 막드지만 매우 정교하게 짜여진 웰메이드 작품. 국내 막드도 최소한의 개연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종영한 MBC 토요 드라마 숨바꼭질의 하격, 엄연경은 어릴 적 유괴돼 원래 내 것이었던 재벌 집단의 위치를 유리에게 빼앗겼다. 과거 막드에서 악당 캐릭터는 그냥 뼛속부터 나쁜 X로 설정했던 것과 비교된다. 적어도 밑도 끝도 없이 악행을 저지르던 광인 캐릭터는 이제 막장 드라마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김은영 대중평론가는 막장 드라마는 오락성이라는 TV 매체 본연의 기능에 가장 충실한 장르다. 다만 오락성을 강조한다고 작품 자체의 완성도를 등한 시한다면 시청자들에게 외면받기 쉽다고 말했다. 짤방 TPL, 노이즈 마케팅 다양한 승부수 숨바꼭질에서 주인공들은 극적이고 슬픈 장면에서 PPL 상품인 짜먹는 감기약을 수시로 먹어댄다. 아무리 PPL이 넘쳐난다지만 상식밖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는 최근 막드가 애용하는 고도의 전략이 숨겨져 있다. 요근 실컷 먹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 익숙한 시청자들이 이를 짤방, 간단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만들며 유포시키는 떡밥으로 활용하는 셈이다. 이런 노이즈 마케팅은 논란으로 확산돼 제작진이 사과문을 발표하는 상황이 올 때도 있지만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숨은 공신이 된다. 특히 최근 가는 기존 시청률 경쟁보다 SNS 화제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모바일 플랫폼이 영상 콘텐츠 소비에서 주요 도구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최고 흥행작이었던 TVN 미스터 션샤인조차 시청률 20%를 넘지 못하는 시대다. 이런 점에서 막드는 훨씬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김치 싸대기나 MBC 사랑했나봐의 주스 리액션처럼 막드는 두고두고 회자될 장면을 거리낌 없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드라마 PD는 2018년 막드는 강렬한 짤방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드라마 성패를 좌우할 정도라고 말했다.